안녕하세요. 몽키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킥서브 2탄, 내전의 이해와 손목의 활용도의 이해, 그리고 스윙 궤적까지 해서 3단계 연습 방법을 통해서 킥서브에 대한 간접 체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스윙의 버트 캡이 위로 올라가듯이 하는 만드는 일단 스핀의 시작이었죠. 스핀의 시작 부분을 혹시 연습을 해보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5시에서 왼손잡이 기준 5시에서 10시 혹은 이제 뭐 4시에서 10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스윙의 궤적 이후에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근육의 회전, 내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내전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의 킥서브가 바운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궤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네이션이라는 이 내전에 의해서 이 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밋밋한 슬라이스 서브가 되게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처럼 긁어주는 면에서 이 스윙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다면, 이 공의 궤적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공이 아니라 안쪽으로 말아 들어왔기 때문에 끝에서 슬라이스 궤적으로 다시 변하게 돼요. 몽키 테니스가 다뤘던 강의 중에서도 서브가 이렇게 직진 형성을 띠는 12시 방향이 아닌 어땠나요? 11시 방향이나 11시에서 반, 11시 반 정도의 방향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었죠. 이 내전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연습 방법은 간단해요. 자, 손바닥에 공을 이렇게 올립니다. 공을 이렇게 올리셔서 라켓 면을 대시는 거예요. 왼손잡이 기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5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긁어내는, 손바닥을 대각선으로 만들어내셔서 내 손목 쪽은 5시, 내 손가락 끝 쪽은 10시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11시여도 괜찮고요, 5시에서 11시 이렇게 면을 한번 긁어 보시는 거예요. 뒤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5시 방향에서 10시 방향. 자,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공을 한번 앞으로 던져 보시는 거예요. 긁으시는 요 느낌 토대로 공을 던지시고 스윙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내전이죠. 이렇게 근육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나서 근육을 틀어주는, 밀어내고 바깥쪽. 그러면 이 공을 굴렸을 때 내가 공의 궤적이 내가 킥서브를 넣을 때처럼의 바깥쪽의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내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이 공을 한번 던져 보시는 거예요. 다시 손바닥에 얹으신 다음에, 자, 2단계의 연습 방법입니다. 자, 내 머리 뒤로 넘기신 다음에 뭐 시선은 정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측면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윙의 궤적의 이해가 들어가는데, 스윙의 궤적의 이해라는 게 우리 킥서브에서 플랫과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윙의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게 돼요, 정면으로. 근데 킥 같은 경우에는 스윙의 회전 반경 자체가, 스윙 궤적 자체가 바깥으로 가서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바깥쪽으로 민 다음 안으로 말려 들어온다. 잘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민 다음 안으로 말아 들어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손바닥에 대시고 머리 뒤로 넘기신 다음에 아까 전처럼 이 공의 스윙 궤적을 익히신 다음 던지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손등이 앞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스윙의 궤적에서 내전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긁으시고 난 다음에 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향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전이 아니라 어떤 구질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슬라이스의 구질로 바뀌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민다라기보다는 바깥쪽으로 훑어주는 스윙의 궤적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옆에서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이 궤적에서 긁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자, 이 수인 궤적 또한 포인트인데, 이 수인 궤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서브를 넣을 때, 플랫과 슬라이스를 넣으실 때, 몸의 회전, 즉, 회전이 이루어져서 정면으로 날아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보통 이제 뭐 중급자, 상급자 분들도 스윙의 궤적을 옆으로 하면 공이 옆으로 갈 것 같은 생각에 인해서 자꾸 안쪽으로 말아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윙이 밖으로는 못 보내고 자꾸 바깥으로 가다가도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아닌 외전이 이루어지면서 슬라이스 구질로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스윙의 궤적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상황에서도 공이 충분히 저 옆에 코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여러 발생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이 스윙의 궤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바깥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 공을 바깥으로 면을 만들어서 밀어낼 게 아니라 긁어준 다음,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긁어준 다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공이 정면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연습 방법은, 이거를 지금 앞에 두 단계를 걸쳐서를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셨다면, 3단계에서 앞에 두 단계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킥서브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3단계 연습 방법은, 처음부터 뭔가 내가 코트장 안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1, 2단계를 거쳐서 하시는 거를 땅에다가 찍어 보시면 됩니다. 땅에다가. 자, 라켓은 짊어진 상태에서 라켓 드랍 시키신 다음에 스윙의 궤적을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손등이 정면을 향할 수 있는 스윙의 궤적을 땅에다가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거예요. 제 뒤에 카메라에서도 보이시나요? 땅으로 이렇게. 스윙의 궤적을 자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는 뭐 돌아오셔도 좋고요. 마지막 돌아오실 때는 이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힘을 너무 가득 준 상태에서는 스윙이 돌아오기에 경직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력이 떨어지겠죠. 스윙의 회전력이. 그래서 땅으로 찍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킥서브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것 또한 반응이 좋으면 3탄으로 가서 이제 허리 튕김의 이해도와 마지막에 이제 뭐 하체 튕김의 이해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뭐 내가 이 킥서브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뭐 어렵진 않지만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3탄 이어서 4탄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